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6월 26일자 오시리스 시험 맵 종류와 드랍 물품 및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암상인과 오시리스 시험 드랍 테이블은 6월 30일 수요일 리셋점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번 주 오시리스 시험 경기장은 황혼의 틈이며 오시리스 시험 드랍 아이템은 3승에는 솔라의 상처 검, 5승에는 상처뿐인 상승 머리방어구, 7승에는 화성의 망치 핸드캐논, 무결점 완료에는 전령 파동소총 풍년자 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입니다. 금일 암상인의 위치는 EDG의 구불구불한 만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경이 무기인 경우 수집품에 있다면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방어구의 경우에는 능력치가 마음에 든다면 다시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판매 품목은 케르베로스입니다. 모든 총열에서 총알을 동시에 불규칙적으로 발사합니다. 자동 소총을 산탄총처럼 발사하는 무기로 산탄총처럼 발사된다고 위력까지 산탄총인 건 아닙니다. 그냥 흥미거리로 쓸만한 무기이며 주력 무기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암상인은 주마다 방어구의 능력치가 다른 것을 들고 옵니다. 지금 방어구를 수집품에 보유 중이더라도 능력치를 보고 구매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암은 레이든 플럭스입니다. 전기 지팡이로 공격을 가하면 공격력과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중첩 가능한 버프를 갖게 됩니다. 헌터의 전기 트리를 사용할 때 매우 좋은 방어구로 적만 있고 공격을 적중만 시킨다면 정말 궁극기를 오래 쓸 수 있는 방어구입니다. 헌터의 방어구 중에 꼭 있어야 하는 방어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레이든 플럭스의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리자리 알파벨의 문장입니다. 궁극기로 추가적으로 힘의 보조를 생성, 방벽이 활성화되면 치유의 파동 또한 방출합니다. 궁극기로 추가 보조를 생성하는 건 상당히 쓸만하나 방벽이 활성화 시 치유의 파동은 그다지 성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힘의 보조를 추가 생성하는 것을 노리고 착용하기엔 상당히 애매한 방어구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리자리 알파벨의 문제한 능력치는 보통입니다. 다음은 네제라기즈입니다. 공허 처치 시 모든 능력에 에너지 충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공허 킬이라면 무조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허 무기만 갖고 있어도 어느 하위 직업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고 너프를 한번 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좋은 방어구입니다. 없으면 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네자르기 죄의 능력치는 좋습니다. 이것으로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